사람들이 왜 한 달 제주 살기 막 이런 거 하잖아. 아, 네. 해보고 싶지 않아? 해보고 싶죠. 저는 일주일만이라도. 나도 그 생각해. 근데 왜 못 가지 우리는? 이번 휴가는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만 2년을 휴가를 못 가셨죠? 오늘은 제주도에서 공수해온 제주도가 만든 제주도 라면을 먹으면서 제주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짧습니다. 지루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라면의 세상. 네? 어떤 라면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 네. 제주도에서만 판매하는 컵라면 4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주도에 갔을 적에 너는 뭐가 제일 맛있었어? 저는 거의 흑돼지를 좀 많이 먹는 것 같고 근데 꼭 항상 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시장. 야시장에서 재밌는 게 그 스트릿푸드라고 해야 되나? 길거리. 네, 길거리에 되게 많이 있어요. 막 쇼도 하고. 거기가 원래 청년 창업을 실시한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가 대박이 됐다고. 그러면 음식도 되게 젊겠다. 메뉴 같은 것들도. 기억에 남는 게 태국에 가면은 무빙이라고 있어요. 무빙이 꽃인데 약간 너비아니 같은 맛이 나는 그 눌러가지고서 파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주식으로 그 흑돼지로 이제 무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더라고요. 전복 그 버터 볶음밥인가? 전복 볶음밥이 있는데 거기에 그 흑돼지 고기를 넣어서 판매한 데가 있는데 거기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막 줄 엄청 서 있다. 네, 맞아요. 뭐 모르면은 줄 많이 선 데 가서 먹으면 돼. 나는 이번에 제주도가 그냥 놀러가가지고 라면을 먹은 건 정말 처음이야. 메뉴판에 딱 보니까 문어 해물라면이 있는 거야. 가격이 엄청 비싸. 거의 요리값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번 먹어보겠다고 도전을 했어. 맛있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제주 딱새우라면, 문닭라면 이걸 내가 도전해보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너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는 전복 맛집이 어딘 줄 알아? 몰라요. 라마다 호텔이 있어, 제주시에. 그러면 그 라마다 호텔 건너편에 있는 집이야. 그 집이 가장 맛있어. 전복 밥이랑 성게 미역국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맛있어요. 그 집이 역사도 오래됐고 제주 관광 그 버스로 막 어마어마하게 손님이 많았던 집이에요. 요새 이제 비대면 돼가지고 이제 사람이 좀 적은데. 근데 이제 라면도 지방색을 띄우기 시작을 했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만 파는 거지. 네네네. 자, 이렇게 새로운 라면의 세계를 오늘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닭 라면이라고. 문어가 딱새우를 만났을 때. 나는 문닭. 네, 문닭으로 하고. 문어와 딱새우. 저는 라면입니다. 한번 돈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미세 플라스틱 먹기 싫어서 저희는 컵에다가.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이 한 컵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연구팀이 각각 100도씨의 뜨거운 물과 22도씨의 물을 나누어서 붓고 22도씨 물에서는 리터당 2조 8천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용출됐고 100도씨의 물을 담았던 일회용 컵에서는 리터당 5조 1천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용출됐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라면을. 자, 익었습니다. 짠. 요게 좀 매우네. 매콤한 거고. 이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매콤한 편이에요. 딱새우 맛이 나. 문어 맛은 잘 모르겠는데 딱새우 맛이 나. 내 돼지고기를 먹어보겠어. 이거는 잘 모르겠어. 딱 무슨 돼지고기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 오늘은 제주도에서 공수해온 제주도가 만든 제주도 라면을 먹으면서 제주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주도에서 만든 제주컵라면이 얼마나 다를까 궁금했는데 먹어본 결과는 삼양라면이나 농심라면 같은 메이저급 라면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굳이 베스트를 꼽자면 지금까지 네 가지 먹은 라면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저는 이거 문닭? 맨 처음에 먹었던 거 얼큰? 먹고 시원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문닭. 저는 은맨
소고기 라면. 옛날 사람이라 역시 익숙한, 익숙한 맛이야? 나도 맛으로 따지면 그게 제일 맛있어. 어, 그랬구나. 하지만 굳이 새롭게 새롭게 먹는다 그러면 네 말대로 문딱. 문딱이 괜찮은 것 같아. 문딱을 다음번엔 제주도 한 달 살기, 제주도 아파트값, 제주도 전원주택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연세라고 하면 그러면은... 월세로 환산하면 한 250만원 정도? 월. 작은 평수도 있는데 그냥 국민평형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좋아요 혹은 구독을 선택해 주신다면 제주도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제주 라면을 먹으면서 제주를 그리워할까? 맞습니다. 자.